내일은 또 저희가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잘 공략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보면서 내일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조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알루미늄 아변에 기인한 판젤이나 호일 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는 철광석이 아니죠. 비철금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재련 혹은 유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리나 아연, 납 같은 경우에는 재련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얼마나 싸게 떼와서 약간의 가공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판매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동사가 지금 거기에서 매우 큰 일을 해냈어요. 롯데 알루미늄에게 1조 400억 원 수준의 양극재 박 원재료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 이슈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 거래량 또한 매우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움직임이 매우 나아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후에도 우리가 조금 더 동사의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경영 환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즉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동사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고 덕분에 2019년까지는 적자였던 실적이 2020년, 2021년 완전히 턴을 합니다. 적어도 올 3분기까지 실적이 지난해 연말까지의 실적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내년 3월 말에 사업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가시적인 건 지금 재무상태표상 보이고 있는 대손충당금인데 통상적으로 매출 채권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매출 채권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 그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조일 알루미늄 내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3,000원,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을 내일 좀 살펴보자. 시초가에 저희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시초가 공략주는 그 네. 공구 음원입니다. 네. 예, 이 공구 음원은 그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전문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 그 서구형 체형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핏 맞는 옷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가운데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물론 이제 시점이 어느 시점에 그 해제를 할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이슈가 계속 좀 계속 나와줄 가능성 매우 높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또한 리오프닝을 통해서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패션에 굉장히 좀 눈이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류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이제 그 마스크를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 그 뷰티나 패션 쪽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둘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차트의 흐름상 봤을 때도 차트 흐름상 봤을 때도 그 12월 8일 이후로부터 좀 조정폭을 받았지만은 이내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로 흘러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좀 하락하지 않고 보합권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좀 마이너스 3% 이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손절가를 좀 더 넓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도 나와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목표가는 아마 그 목표가 부근까지는 봤을 때는 17,300원까지 보면 좋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터치를 했을 때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그거보다 아래인 16,000원대를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손절가는 뭐 자막에 13,500원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좀 더 낮춰서 13,000원 이하 그리고 12,700원까지도 바라보셔도 괜찮다. 즉 12,700원 이하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구 음원도 함께 리오프닝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청원 FA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짧게 좀 보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대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최근에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 배당률이 4%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 1 전까지는 주가가 지금처럼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금융주들은 대다수가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에 따른 이자 마진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시장이 나아짐에 따라서 결국 순 이자 마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성은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 점 토대로 KB금융 내일 시초가에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짧게 57,500원, 손절 가격은 4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까지 마지막 종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은행주들의 탄력도 좋고 연말이니까 마지막 배당도 한번 좀 챙겨보자라는 그 의견으로 KB금융의 흐름까지 저희도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